가게가 새로 개업했을 때 여기 앞에다 두고 돈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기원하는 거? 뭔지 알아? 본 적 없지? 처음 보지? 네, 처음 봐요. 여기 콧구멍에다가 집게 말아서 꽂아놔. 아, 근데 너 불쌍해요. 불쌍해? 진짜 너무 불쌍할 거 같아. 먹어봐도 돼요? 먹어봐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누가 한입 먹었구만.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죠? 짭조름해요. 동태전 빼고 나머지 골고루 해가지고 10,000원어치 주세요. 나는 신은 거 좋아. 나도 흰 게 좋아. 이건 약간 비주얼. 비주얼. 저도 비주얼이 좋아. 이거 이걸로? 이걸로? 어. 오케이. 많이 오셨네요. 안에 뭐가 들어가? 안에 이거 또 할머니 집 가면 이런 게 꼭 있었다고. 이거 하나. 약간 떡이랑 같이. 이것도 좋죠. 그것은 도라지. 아, 도라지. 이게 진짜. 아, 이거 맛있는데? 너무 우리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라. 맞아. 우리 항상 말했어요. 사장님, 이거 인삼이에요? 인삼튀김이에요? 오, 이런 게 있네. 인삼튀김 봤어? 본 적 있니? 대박. 와. 아니, 이거 건강한 맛. 근데 튀김은 진짜 뭐로 튀겨도 다 맛있다. 맛있어요, 사장님. 전남대학교 유튜브. 오, 전남대학교? 네. 정말이. 전남대학교? 네. 노박사가 있어, 노박사. 약주거든. 이거 갖고 와서 안 맛있으면 안 맛있다고. 노미영. 사과랑 배 살려고 봤는데, 네. 이거 꼭지가 탔어. 꼭지 탱탱하고 좋은 것 같아. 이거 샀다. 네. 확실해? 응, 그럼.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거? 아, 한국 사람이면 다 알지 이 정도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오, 식혜. 네, 식혜 사과자. 식혜가 또 빠질 수 없지. 명절에 가면 할머니 집 가면 무조건 식혜가 있다고. 이걸로 딱. 저희가 만들어서 팔거든요. 네네네. 네. 한번 먹어보자. 네. 뭐예요 이거는? 무슨 식혜예요? 생강식혜요? 약간. 또 다른 종류 있어요? 식혜? 호박 식혜는 지금 안 내놨는데. 단호박 식혜도 있어요? 응. 단호박 식혜 안 먹어봤네. 시원해. 그럼 단호박 식혜랑 생강식혜 하나씩 드세요. 한국의 전통 놀이 중 하나인 제기차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게 제기라는 겁니다. 아래쪽에 보면 추로 무거운 게 있고 위쪽에 지금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천이나 종이 같은 거를 찢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. 이 제기를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제기차게. 이번에는 투어입니다.
수호는 옛날 궁중이나 양반 집에서 하던 놀이로 여러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 항아리나 이런 나무 통에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네, 활 쏘기는 이 활과 화살을 이용해서 표적을 맞추는 전통 무술 또는 놀이입니다. 네, 윷놀이는 앞면과 뒷면에 있는 윷을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판에 있는 말을 이동하는 놀이입니다. 가족끼리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. 강강술래는 풍잡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 중 하나로 밝은 달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동그랗게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는 전통 예술 중 하나입니다. 난 이러고 있을게. 이쪽으로 와 있더라. 넋을 놓고 보고 있을게. 쿠키. 쿠키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